입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손가락이. 그리고 너무 귀여우니까 이게 약간 장미 같아요. 가시가 있는데 자꾸 만지게 되는. 낭만적인데 뭐 장미야 무슨. 자꾸 또 물리고 이래서 이쁜데 미운 거. 근데 집에 놀러 왔는데 안 문 사람은 없어. 지인들은 일단 다 물려서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네. 아, 저 집에 가면 물리네요 그냥. 저 집에 가면 물려. 여동생이 귀엽다고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입술이 쾅 물려서 그때 술자리 바로 깨졌어요. 그래서 저랑 여동생이랑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어요. 자매 징표. 어이구. 여동생도. 입술을 많이 물렸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타향까지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타향까지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건 남자친구 생각이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남자친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솔직히 저도 진짜 힘들 때도 있어요. 누가 이빨 보여? 아, 또 안아주잖아, 또 안아주잖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제가 오냐오냐 해서 저렇게 된 거야. 사실 저는 진짜 초반에 데려왔을 때부터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 혼내기도 하고 뭐 밥을 굶기자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여자친구랑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걔는 걔답게 키워야 된다.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걔는 걔답게 키우자였고. 저는 소금이한테 사실 물려도 혼내고 싶지는 않아요. 강아지를 이뻐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뻐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이뻐하기만 할 거였으면 인형을 샀어야지. 인형을 샀어야지. 그러니까 성격이 잘못되는데도 계속 이뻐만 해주면 나중에 다 잘못되지. 제발 물지 말아달라고. 이게 맞는 거냐. 엄마도 이제 지친다. 빌어봤죠. 빌었어. 물지 말라고. 소금아 엄마 여기 아파. 이거 봐봐. 아까 여기 봐봐. 여기 멍들었지. 소금님. 저희가 그래도 미용사인데 어? 손가락 다 물어내면 어떻게 어떻게 가위질을 합니까? 그쵸? 한 번만 좀 어떻게 안 되나? 사실 자녀 만약에 낳게 되면은 내년 뭐 말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소금이의 공격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자녀 계획을 미루던 소금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던 결정을 해야겠죠 저희가. 답이 없는 걸까? 아... 형님 저 입술을 울려보신 적 있으세요? 난리 입술은? 전 입술을 울렸죠. 입술이 울려가지고 여기가 양쪽으로 뜯겼는데 입술이 물릴 정도면은 저 개가 정말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격은 보면 우리 찹쌀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찹쌀이도 포메라니언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지. 근데 날카롭죠. 저희 찹쌀이 좀 성격이 좋지는 않은데 소금이보다는 낫다. 소금이보다는 낫다. 진짜. 이게 사나운 게 키우는 사람들의 저 특징이요. 개울령 보면서 우리 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래. 이게 사나운 게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저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개가. 개들이 무는 것만 멈추더라면 네. 우리 개들이 더 귀여워. 아우 너희들 어떻게 안 무니? 네. 근데 그 뽀메라는 저 견종이 갖고 있는 네. 저런 특성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죠. 포메는 포메 이꼬르 싸가지.
이게 아... 싸가지 네 가지가 우리도 형님 폼이 많이 났잖아요. 많이 났어요. 또 왕한 애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여기 턱 간질이 좀 짧아가지고 네 맞아요. 혀가 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귀여워. 그걸 귀여워하죠. 메롱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액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꺾여 있어서 그리고 또 저 주둥이를 짧게 만들어놔서 혀가 이렇게 아 그래서 돌출된 거예요. 네, 기형적인 거죠. 이 물리세요. 어떤 손가락이 좋겠어요? 몇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왕 온 김에 물리면 물리는 대로 그러면 한번 열심히 잘 다가오겠습니다. 요만해. 입이 아니 입이 요만하다고. 아, 그게 뭘 그냥 넣어줘도 뭐. 그래도 저 장갑 있잖아요. 장갑으로 정말 예쁘다고 손 내밀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내밀었을 때 그다음에 안고 계실 때 손 내밀었을 때 뭐 이런 것들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 자, 그럼 두 분 갔다 오세요. 바로 출발인가요? 아, 둘이 아, 알겠습니다. 둘이 가라고. 괜찮지? 찍어야죠. 아, 빨리 가요.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가요. 뭐 일어나. 아, 신고식. 안 돼. 일어나. 빨리 갔다 와. 아, 이제 이런 짬밥도 되지 않았네, 이제. 죄송합니다. 신경 안 들여서 죄송합니다. 류가 또 뽐의 전문이니까. 아, 전문. 아니, 키우고 있잖아. 그죠. 무는 게 몇 명인데? 손 같은 데를 물질 않을 거 아니야? 네. 만지지 않으면? 만지지 마요, 안 물 거야. 네. 아, 알았어. 들어갈게. 들어갈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소금이구나, 그죠? 어이구, 귀엽다. 어휴, 너무 귀엽다. 안녕. 오. 오, 귀엽다. 어휴, 너무 귀엽다. 안녕. 오. 안녕. 근데 짖는데 막 특별히 통제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네요. 이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지짐이 있네요. 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아이, 그만해, 나! 그치, 지금. 이 자식. 그치, 지금. 이 자식. 아따, 그분 정말. 아, 이거 정말. 자식이. 야. 아이고. 근데 겁은 많아. 어, 도망가는 거 봐, 뒷걸음질해. 그래도 뭐, 딱, 짖지 말라고 안 짖을 것 같은데. 어머. 어, 왜 그래, 나를. 제가 안 와서 그래. 저 믿고 들어 그래. 참나. 아, 인형 같은 게. 맞아요. 아, 인형 같은 게.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저 키우는 방식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혼내도 제가 혼내고 싶은데 너무 막 세게 혼내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편. 뭐 훈육이나 그거를 하신 적이 있으신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 한다고 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야! 누가 그래? 이놈의 새끼 이거! 누가 주인을 물어? 훈육 방법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노력해. 근데 두 분 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서 뭔가 세게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형님? 손. 아, 도망가는구나. 진짜 많아요.
뭘로 될까? 안겨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근데 보호자님 얼굴 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얼굴은 혹시 모르니까 좀 낮게 이렇게 안고 계세요. 가까이 얼굴에 대지 마시고. 어, 안녕. 어플 좀 밀긴 하네. 아, 이게 생활이 됐구나. 생활이 됐구나. 온 힘을 다해 무는구나. 온 힘을 다해. 성깔 정말 대단하다.